안녕하세요. 보고 쓰는 남자, 보스남입니다. 오늘은 중국 근현대 미술 이야기 그첫 번째 편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해오던 습관이나 평생 살아오던 환경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미련 없이 새로 시작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우울하거나 좌절하진 않으실까요? 여기 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앞서 말한 위기가 닥쳤을 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고 중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이 됩니다. 화가로서 또 미술 교육가로서도 모두 성공한 그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어떠신가요? 한눈에 동양의 그림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묵으로 인체와 배경의 윤곽선을 그렸습니다. 그 후에 전체적으로 담채 채색을 진행했습니다. 소재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요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먼저 손에 비파로 보이는 악기와 중국 전통 의상을 통해 고전 복장의 중국 여성임을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 속에는 동양의 것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가는 청년 시절 프랑스 유학 기간 동안 배웠던 서양 현대 미술의 핵심을 그의 작품 속에 녹여냈습니다. 화가는 근대라는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시기에 미술로 현실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보수적인 중국 전통 예술을 개혁하고자 서양 미술의 핵심을 그것에 접목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예술 운동을 중서융합이라 부르는데, 화가는 중국 중서융합 운동의 대표적인 선구자였습니다. 화가의 이름은 인풍면입니다. 인풍면은 1900년 광동성 작은 어느 시골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석각 장인이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 밑에서 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학창 시절 우수했던 그는 일찍이 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소양을 두루 갖추었고 유학의 길을 꿈꾸게 됩니다. 청년 시절 프랑스로 건너간 그의 초기 화풍은 당시 유행하던 서양 화풍의 완전한 모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존경하던 교수님의 한마디가 그의 예술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너는 중국인이다. 중국 전통의 예술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이 한마디는 그의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더불어 예술가로서의 개성에 큰 방향표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그의 예술 인생의 지침표가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인풍면은 동양 도자박물관과 중국 미술 전시회를 찾아다니며 중국 전통의 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1925년 겨울, 중국으로 돌아온 이후 북경 예전과 항주 예전의 교장을 역임하며 미술 교육가로서의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그는 학교가 이사를 가게 되자 가족들과 이별하고 충칭까지 피난 가게 됩니다. 충칭에서의 피난 생활은 배고픔과 외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쏟아지는 포탄과 빗발치는 총성, 하루가 다르게 천문학적으로 치솟는 물가, 학교에서는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유 없는 비난을 받기 일쑤였죠. 더불어 식재료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에 써오던 비싼 유화 재료를 살수 없게 되자 화가는 자신의 화법과 화구를 모두 바꿔야만 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늘 담대하고 긍정적이었던 화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감히 평생 써오던 서양의 붓을 내려놓고 생소한 동양의 붓을 들게 됩니다. 찍어 그리는 서양식 화법을 완전히 버리고 동양의 붓을 들어 종이에 선을 긋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인풍면의 화풍은 완전히 바뀝니다. 서양 전통 표현주의 회화에서 중국 회화풍으로 말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죠. 이 그림 속 선들은 힘차고 명쾌합니다.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유화처럼 한점한점 찍어서 하나의 형체가 완성되는 것과는 다르게 한 번의 경쾌한 효과, 힘 있는 붓질로 형상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화가는 형태는 간략화돼 고유한 핵심을 놓치지 않는 서양 현대미술의 형태미를 그림 속에 반영합니다. 이는 중국 사이화의 핵심 미학이기도 합니다. 인풍면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운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미술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화가 인풍면처럼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슬픈 여인의 형상이란 주제로 인풍면의 두 번째 이야기이자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편에 찾아오겠습니다.